저민이 시외 시부 가기로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알겠어요. 뭐 이런 거 배웠어.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앉으세요 하고 싶으면 sit down. Sit down. 그랬더니 I will. I will.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 하라 그랬더니 sit down. 그랬더니 I will. I will. 그다음에 Very good. Open your book. 그랬더니 Okay. I will 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야. 이게 할 거란 얘기야. I will. Okay. 전부 다 뭐뭐 하세요 란 말 들었을 때 하겠습니다 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it. Raise your hand, please. 근데 hand 이렇게 하면 좀 촌스럽고 hand.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그랬더니. Okay. 다음에.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뭐라고요? Put down your bag.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I will. I will. 그다음에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됐습니까? 뭐라고요? Stand up, please. Sit down, please. 반대말. Stand up, please.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그다음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이렇게 해도 돼 그냥.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Close the door. The door. The 할 때 th 쓰니까 the 하는 거지. Close the door, please. I will. I will. 자, 설명해 줄게요. 자, sit down이 뭔 뜻이었더라? 앉아라 이 뜻이지. 그럼 sit의 뜻이 뭐길래, down의 뜻이 뭐길래 이게 앉아라 뜻이 되는지 보자. sit의 뜻이 앉다야, 앉다. 다운의 뜻은 아래쪽으로. 뭐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거예요. 당연히 앉으면 아래로 앉지 위로 앉나? 그러니까 이건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 하면 너무 설렁하니까 붙인 거야. 그냥 sit 이렇게 해도 돼 사실은. 그러면 sit의 뜻이 뭔데? 그러면 무슨 시지? 그러니까 하다시야. 이거 자민이가 뭐 배운 거냐면 하다시로 시작해서 뭐뭐 하거라 뭐뭐 하세요 이렇게 시키는 문장을 15에서 배운 거. 예. 뭐를? 비동사는 am, is, are가 있어. I랑 쓰는 거야 얘는. I am. 이거 두 개는 쓸 수 있는데.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is는 he is, she is, it is 이런 게 있어. 하나랑 써 얘는 is는. he도 남자 한 명, she 여자 한 명, is은 뭐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 하나. 어, 그러면 어우 잘하네. 그 다음에 are는 주로 쓰는 게 they are, you are, we are. we는 우리야 우리. 여러 명이지. they는 그 사람들 또는 그것들. 이것도 여러 개야. 여러 개랑 써줘. you는 너도 되고 너희들도 돼. 여럿이 될 수 있지. 예, 아. 됐어요? 자, 이거는 비동사 얘기는 좀 지금 격가지로 나가고 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sit의 뜻이 뭐기 때문에 앉다란 뜻이기 때문에 무슨 시고 하다시고. 여기 open도 볼까요? open의 뜻이 뭐예요? 열다, 펼치다 이 뜻이야. 그러면 또 무슨 시야? 그러니까 지금 자민이가 뭐뭐 하거라 뭐뭐 하거라를 하다시로 시작하는 걸 이거에서 배운 거야. 응?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sit은 앉다고 down이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앉아라 이 뜻이고. 자, 그 다음에 I will 이 뜻이 저는 할 겁니다 이런 뜻이라 했죠. 그럼 I는 나는 이거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야.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겼겠냐. I will sit down. 나는 뭐 할 것이다. 나는 앉을 것이다 이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raise your hand please 가 뭐였어요? Raise your hand please. 손을 그럼 raise의 뜻은 뭐겠어요? 둘 다겠죠. 둘 다. Your는 hand는 그러니까 raise 해라 들어라 무엇을 your hand를 그리고 please는 공손하게 부탁할 때 쓰는 거야. 손 좀, 그러니까 raise your hand 이면 손 들어 이런 뜻이고 raise your hand please는 손 좀 들어 주시겠어요? 손 좀 들어 주겠니? 이런 뜻이야. 잘했어요.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put down your bag은 뭔 뜻이었어? 너의 가방을 뭐 해라? 내려놓으라. 이거 put down의 뜻이 뭐야? put down이 내려놓다. 나는 무슨 시 하다시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your bag을 put down 해라. your는 뭐였더라? 너의 나의 말고 너의 bag은 가방. 그러면 stand up please. stand up은 뭐 뜻이었어? 그럼 stand의 뜻이 나는 하다시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서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서겠어? 위로. up의 뜻이 위로야. 그럼 up의 반대말은 뭐지? up의 반대말은 down. down. stand의 반대말은 sit. 앉다 서다 반대말이지 아래로 위로 반대말 됐습니까? 그럼 close the door please 해서 그럼 close가 무슨 뜻이겠어? 이게 닫다란 뜻이지 닫다. 그럼 무슨 시야? 또 하다시. the door는 더는 그 문 딴 문 말고 그 문 됐습니까? 그 문 좀 닫아달라.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뭐야, 진요 진도가 밀려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패드. 진요란다, 미안, 자민이.